뭐? 니들이 50% 세일이라며 왜 자꾸 500원을 더 내래? 아 그거 왼쪽 칸에 있는 것만 그렇고요 오른쪽은 정가라니까요. 뭐? 그러면 왼쪽만 50%입니다라고 써놨어야지. 야, 이걸로 대신하고 빨리 끝내요. 뒷사람 피해주지 말고. 어머 고마워라. 나가서 우리 얘기 좀 할까요? 빨리 계산해주세요. 태어나서 그렇지? 완전 아메리칸 스타일 명품이잖아. 있는 집 아들인가? 네? 응? 아니 고마워서. 아. 내가 은혜는 꼭 갖고 싶어서 그러는데 연락처 좀 줄래? 아, 뭐 굳이 그러셔도. 근데 경영학과라고? 네, 근데 왜 계속 반말해요? 그럼 유정도 알겠네? 유정이? 같은 학번인데? 그럼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아? 아니, 그야 연락... 아, 별로 안 친해서 잘 몰라요. 아, 쟤한테 물어보세요. 제가 유정의 여친이니까. 뭐? 여친? 그니까 이 새끼가 난 이꼴로 만들어 놓고 진 여친 만들어 놀고 있었던 거네. 전 그럼 한숨 진짜 수없이 버텨까지 나한테 이러냐. 뭐? 아! 미안해서 어떡해? 사람 지나가는 줄 모르고! 일어나요, 일어나! 아! 왜 이러세요! 옷을 잡는다는 게 그 말이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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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세요! 네가 유정 여친이라며? 유정 그 새끼 뭐 이런 찐따 같은 걸 여친이라고! 뭐 어디 된 거 아냐? 저 유정 선배 여친 아니에요! 어딜 맘대로 가! 내가 말하는 집이다 나! 혹설이요! 저 말고 걔한테 가서 뭐라고 하세요! 때릴 거면 걔를 때리라고요! 누가 너 때린대? 왜 멀쩡한 사람 깡패 만들고 지랄이야! 홍실인지 홍삼인지 너! 유정이랑 사귀려면 반드시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 몰랐나 본데. 아주 머리 욕창 생기겠어, 욕창 생기겠어. 씨. 아니 오늘만 참. 어어어 저. 이 얼굴 유정이 미친 거 아니야? 어디 이 얼굴 남자 만나? 미친 거 아니야? 이게 미쳤나? 뭐야 너?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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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 가만둔 거 꼬집을 깨가면 너 내 눈 봐. 야, 너 깜빵 가고 싶냐? 왜 학교까지 와서 지랄이야, 이씨! 유정 그 새끼가 오피스텔 비우려잖아! 아씨! 이 새끼 보자보자니까, 이씨. 아저씨 유정 그 자식 말대로 하라 그러면서 달랑 천만 원밖에 안 주고, 천만? 야, 그게 달랑이냐, 어? 달랑이야? 그 돈이면 방 구하고도 남겠다, 이 된장 같은 새끼야. 남긴 뭐가 남아? 거의 다 썼는데. 야, 아,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. 브랜드마다 신상 쏟아져 나오는데 보고만 있어야 힘들고 네가 알 리가 있냐고. 알겠냐고 이 새끼 알겠냐고 너 같으면. 근데 넌? 넌 여기 왜 왔어? 너도 정이 물어? 몰라도 돼 신경 꺼.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. 뭉개진 개떡같은 게 유정 여친이라니. 걔 머리에 총 맞았냐? 뭔 여친? 아까 걔? 어쩐지 요즘 완전 이상하다고 했어. 어? 이름이 뭐 홍실 홍삼? 기수도 하나 진짜. 내 백, 옷, 나 대신 전현이 다 가져왔겠지! 아이고, 안 된다고! 아, 너! 너 여기 다시는 얼쩡거리지 마. 네가 대학교를 왜 와? 가서 쇼핑이나 하지. 빨리 가! 아, 돈이 없는데 쇼핑을 어떻게 가라고, 빨리 가라고! 빨리 가! 그렇게 조심했어야지. 밥 먹을래? 밥 먹을래? 정신 차려, 홍살. 저 미소에 놀아나면 안 돼.